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가 이게 혜택받은 일인지 다 감사하고 행복하고 새롭고. 저는 테니스로 사랑을 받았으니 테니스로 다시 뭔가 돌려주고 싶다. 다시 뭔가 남기고 주고 양쪽으로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전미라가 다시 라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지켜볼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테니스 아카데미. 그녀는 전미라 원장님입니다. 열레! 좋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미라 원장. 자, 집중해! 치고 앞으로 도는 거예요, 알겠죠? 자, 준비! 엄마의 원칙, 아내의 원칙에 이어 아카데미 전미라 원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테니스는 재밌어야 한다. 내가 칠 거야. 세계 1위만을 향해 쫓기듯 달려야 했던 테니스 천재 전미라의 아픔을 이곳 아이들은 겪지 않게 하는 것이 그녀의 꿈입니다. 이렇게 살살, 살살, 더 살살 제 이름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그게 행복한 것 같고 또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저는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것도 뭐 테니스를 알리고 뭐 테니스가 조금 더 나아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저변을 확대시키는 게 제 목표고요. 좋은 엄마 또 그리고 멋진 아카데미 테니스 아카데미 원장 교육자로서를 다 거머쥘 수 있게 나는 나라는 대로 서포트할 테니까 계속 잘 지금 꿋꿋이 잘 해왔는데 이어가줬으면 좋겠어 미라야. 그녀 없이 못 사는 새 아이와 남편이 세상의 전부였던 미라 씨가 나에게 엄마도 윤종신의 아내도 아닌 테니스인 전미라의 이름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자신의 원칙으로 달려온 지난 10년 인생의 코트처럼 다시 시작한 도전도 멋지게 힘차게 그녀처럼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